신경 성형술이란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이런 신경이 자극돼서 나타나는 반사통을 호소할 때 우리가 꼬리뼈를 통해서 그 신경의 경막의 공간에 접근해서 신경의 염증을 낮추고 부종을 줄이고 또 신경에서 오는 통증을 차단시키는 약물을 주입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입니다.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만으로 시행할 수가 있어서 다른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분들이나 또 고령의 환자들한테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치료라고 얘기하는 신경차단술보다 그 효과가 더 뛰어나고 또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은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으로 요 4번, 5번 요 주에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있었던 환자분이시고요. 이렇게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보이고 단면상에서는 요 디스크가 왼쪽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을 이제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하게 됐고요. 이제 이 그림은 시술을 받는 장면이신데요. 환자분은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되고요. 먼저 꼬리뼈 쪽으로 그 신경 공간 쪽에 이제 카테터를 삽입해서 고개 잘 들어가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가느다란 관이 올라가게 됩니다. 요 이제 4번, 5번 디스크까지 올라간 카테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방향에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요. 이렇게 약이 퍼지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디스크 주변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다가 여러 군데 약물을 뿌려주고 약물이 잘 주입된 것을 보면서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.